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간만에 또 시뻘건 국물 닭발과요. 예, 족발 조합입니다. 예, 투발. 예, 오늘 또 두 가지의 발을 우리 친구들한테 야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국물 닭발. 예, 국물 닭발하고 계란찜하고 2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족발하고 쟁반국수하고 나머지 뭐 3만원이에요. 네. 자, 국물 닭발부터. 아, 뜨거. 아, 뜨거. 어, 더럽게 뜨거워, 씨. 아, 뜨거워! 와.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딱 봐도 매워 보여요. 네. 음식점 상호요? 여기 이름 없는 데라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더럽게 뜨거워. 아, 먹어볼게요. 국물 닭발이 좋은 게 뼈가 이렇게 한 방에 뽀드득 나와 그냥. 이게 참 그래서 일반 닭불보다 먹기 좋아. 좀 찢기고 먹으라는데 그건 맛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아 뜨거. 맛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 뜨거. 아우 뜨거워라. 아우. 야들야들해 그냥 뼈가 이렇게 나오고 네, 뜨끈뜨끈해가지고 맵기도 맵지만 어우 입술이 벌써부터 그냥 닭똥집이 됐네. 오늘 이상하게 닭발이 땡기더라고. 어제 술 먹었는데 속술인데 어우 닭발이 이렇게 땡기더라고. 아, 맵긴 맵다. 아. 어우, 매워. 이럴 때는 계란찜 신공을 이용해야죠. 계란찜 좀 먹을게요. 어우, 뜨거워. 어우, 계란찜 좀 먹어야겠다. 근데 매워가지고. 지금 의자가 내려가는데, 계란찜 좀 먹고요. 족발 좀 먹을게요. 아우 막 혀가 따갑네. 아 의자가 내려가고 지랄이요. 왜 이러는 거요. 아까부터 의자 바꿔야 되나. 아우 근데 이제 계란찜 먹으면은 좀 뭐 속이 좀 보호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은 있어요. 어 이렇게 호로록 해가지고 마셔주면은 어 맛있다. 아 오늘따라 근데 진짜 의자가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친구들. 족발이 이게 중짜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도톰하게 좀 먹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쌈장 찍어서. 맛있다. 쟁반국수 먹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중요, 우리 갓꿀님 세계 감사해요, 팬클럽이요. 여기는 쟁반국수에 콩나물 들었네요. 식감 좋게. 이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 맛있다. 살쪄서 의자가 내려가던 입맛. 의자 고장났어. 그 알죠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높낮이 의자 있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뭔가 피스톤이라고 할게요? 피스톤 같은 게 좀 고장났어요. 의자 새로 사야 되나봐요. 맛있구만. 이거를 여기 새우젓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먹으면. 맛있다. 이 와중에 랩조매저방님 또 1플러스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여기는 이제 족발이라 무김치가 있는데 이 무김치 싸먹어도 맛있죠.
이 족발이 여러분들 저희 가우동에 삶은 족족이라고 홀도 있는데요. 맛집이에요. 맛있구만. 맨날 막 족발 품절됐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보여주네. 쌈도 한번 먹을까? 여기 투쌈 해가지고 투쌈이니까 고기도 2점. 여기는 족발이 되게 슬라이스를 쳐놨네. 되게 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툼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별로네. 이렇게 놓고 쟁반국수도 놓고 콩나물 들어서 식감 좋은 여기 쟁반국수도 놓고 여기 마늘도 하나 넣고 마지막으로 화끈하게 고추를 쌈장 찍어서 시원하게 박아주면 좋을 거야. 다 이렇게 박아줘야 돼. 이렇게 투쌈. 맛있다. 고추를 박지. 뭘 박아요? 뭐 이상한 거 박으려고 하는 겨? 오늘 또 화이트데이라서 다들 사탕 받았나 모르겠는데 오늘 그렇게 숙박업소가 다들 그냥 만원이라고 하던데 나는 갈 일이 없어서 오늘 막 그냥 모텔이 그냥 불이 다 꺼졌대. 중심가에 화이트데이 날이 그냥 사탕 장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모텔 장사가 풍년이라는데. 아니 진짜로 사탕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모텔 장사가 풍년이라고 하더라. 친구들 참 우리무중이야. 모텔 가서 다들 뭐 하실라고. 자 그럼 쌈이 먹었으니까 저는 쟁반국수의 가장 큰 조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족발하고 이 족발 이렇게 두 점 놓고 이 무김치하고 이렇게 삼합이 저는 이게 진짜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상당히 큰데 제 입으로 들어갈까요? 네. 맛있다. 쟁반국수가 서비스라서 조금 양이 적어요. 어떤 분이 양이 적다고 하는데 서비스라서 여긴 좀 적은 것 같은데. 맛있다. 자, 제가 이제 장갑을 뺐는데요. 그냥 뭐 젓가락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프라임님 한 개 구매했습니다. 이 젓가락으로도 국물 닭발 좀 먹겠습니다. 우리 꽃지우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매워. 오늘 두 개의 발이라서 같이 먹으려면 젓가락을 먹는 게 낫겠네. 공교롭게도. 아우 매워. 아 매워요 근데. 코에 이게 쏙 들어가면 겁나 맵네. 이럴 때는 여기 치킨 맛. 여기 하나 더. 이 와중에 아연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우 매워. 어우 더럽게 매워. 와. 코에. 우와 매워. 여기 또 국물 닭발. 국물 닭발은 참 먹기 좋은 것 같아. 아. 이게 흐물흐물 거리는 게 여러분들 양념맛하고 쫄깃쫄깃하게 그 쫄깃한 부분이 있어요. 살처럼 그 부분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분명 이 두 가지 조합이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국물 닭발에 양념에 적셔 먹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또 양념 족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양념 불고기 느낌 나게.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두툼하게 이 족발들을 이렇게 국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게 약간 온족발 스타일로 뜨뜻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다. 닭발 양념 여러분 만능이에요. 이거 떠 먹으셔도 되고 주먹밥에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주먹밥을 안 시켰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계란찜에다 이렇게 끼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칼칼하니 맛있어.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저 혼자 먹는 거니까. 맛있다. 자, 여기다가 쟁반국수도 또 먹어주고.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닭발이 좋아요? 아니면은 족발이 좋아요? 네. 궁금하네. 야, 닭발 대 족발. 뭐가 더 짱이에요? 야식은 닭발이야, 족발이야? 나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두개 배틀을 뜬다면은 어떤 게 이겨? 와, 우유를 갈기 힘드네. 여성분들은 닭발이 많고, 남정네들, 우리 자지 꼬추 새끼들, 족발이 많네요. 여자는 닭발. 칼칼하고 매콤한. 남성분들은 화끈하게 족발. 원래 우리나라 여자들은 왜 매운 걸 좋아해요? 그렇게 화끈한 걸 좋아하지? 아니, 진짜로 우리나라 여자들은 세계에서 이상하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자면은 매운 거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되게 잘 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소주엔 또 닭발이야. 유독 우리나라 여자들이 예로부터 뭐 칼국수나 이런 것도 비빔국수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우, 이게 시뻘건 거 남자들도 땡길 때가 있긴 한데 유독 여성분들이 매콤한 게 좋아요. 소주에는 닭똥집이야? 닭똥집하고 오돌뼈가 포차 메뉴로 인기 많지? 맞아. 이거 그냥 이렇게 쌈장에다 찍어서. 맛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콜라는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인데 이것도 따라서 먹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코카콜라네요. 업소용 코카콜라. 업소용하고 일반하고 막 틀리던데. 시원하게. 자, 한 잔요, 친구들. 한 잔요. 아우, 이 카타르시스. 아우, 진짜 대단해, 콜라라는 게. 자, 계속해서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 뜨거워. 어우, 아직까지 뜨거워. 왜 니네 이렇게 웃냐? 내가 얘기하는 거내 말투가 웃긴가 보여. 나 치킨 뭐하고 왔지? 이렇게 시뻘건하게. 아니 무슨 제가 무슨 인간 탈곡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일반 닭발보다는 인간 탈곡기가 되기가 쉬워요. 이게. 입에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이 밑부분도 이제 먹을 부분이 있는데 오돌뼈마냥 좀 이렇게 뜯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이거는 이제 발이 문드러졌네. 하도 국물에 그냥 데펴져서 그런가.
이렇게. 이렇게 뼈를. 닭발도 관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피겨 보시면 관절이 있잖아요. 마디마다요. 손에도 있고 관절이 다 있어요. 아 뜨거워. 우와 속아. 아 뜨거워. 속 안에서 있어서 겁나 뜨겁네. 아 뜨거워. 오이고 뜨거워라. 아 뜨거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뜨거워. 빨 먹으면 쓰레기 오줌에 나온다 진짜.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 친구들. 난 아파트 살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하수구나 이런데 변기통에다 집어 넣으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닭발 먹으면 이런 거 어떻게 버리세요? 막 귀찮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있긴 한데 막 자취하는 원룸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치워요? 그냥 변기통에 갖다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넣는다고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다 안 되지. 음식물 음식물대로 버려야지. 전봇대 옆에 있어? 그 고양이 밥 주는 공간 아니요? 그 쓰레기통 공간이 있어 따로? 닭발은 일반 쓰레기죠, 맞죠? 어 인정. 근데 이런 거 말고 막 이렇게 국물이나 여기 막 이게 당근 같은 거 이제 국수 같은 거. 그치, 뼈는 일반이래요, 우리 친구들. 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닭발이나 통닭뼈는 일반. 아우, 매워. 아우, 더럽게 매워, 진짜. 이럴 때는 또, 계란찜 찬스. 어우, 매워.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하도 먹어치워서? 저 새끼는 씨부라 얼마나 배고프길래 그냥 아주 그냥 다쳐먹어, 그냥. 아 음식용 음식물 중량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다고요? 우짜스카이님? 아 요즘에 그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따로 음식물 거기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야? 그 돈 내면은 봉지? 좋구만. 아 그 주황 봉투예요? 아 나는 혼자 산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게 주황 봉투로 따로 나와? 야 근데 니네들 솔직하게 설거지나 이렇게 쓰레기 막 분리수거하기 더럽게 귀찮지 않냐? 혼자 살면은? 그럴 때 보면 아파트 살고 싶고 막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자취 많이 하잖아요 원룸이나. 아우 내 친구네 집 가면 일단 꼬랑내가 나와. 막 캐캐해 그냥 막 씨부라 밤꽃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막 소주병을 한 3단으로 그냥 아주 그냥 기찻길로 일단은 막 연결해 놨어. 어우 막 음식물은 치우지도 안 하고 여기서 청국장 썩었네 하고 그 고추장 그냥 묵혀놓은 그냥 태양초 고추장 냄새 나고 막 지긋지긋하다고 하더라고 걔가. 라이또님 4개 감사해요. 혼자 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근데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또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좀 더 깔끔하니까. 그게 레알 구수하고 있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음식물 쓰레기 애매하게 적게 나오면 봉투에 싸서 냉동실에 얼리면 냄새도 안 나고 안 묻고 편하다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리면은 그거는 조금 약간 안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음식에게 뭔가 냄새가 배고 그런 거 아닌가? 저런 방법이 있나 보네. 별게 다 있네. 아 일부러 얼리면 냄새 안 나요? 저기 생활의 팁이야? 아 얼리시래요 친구들. 여자방이 진심 개극혐이라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궁금하지 않나? 원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오피스에 사시는 분들? 나는 여자방 가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뭐 만났던 여자들 혼자 사는 방 가보면은 깔끔하게 살던데? 냉장고도 항상 그냥 차곡차곡 정리돼 있고 속옷도 막 아무데도 안 벗어놓고 뭐 이렇게 잘하던데? 더러운 애들은 더러워? 여자도 마찬가지요? 그래요? 아우 매워. 여자들이 더 개판이야? 그건 이제 사람마다 틀린 거구나. 이하 중에
음식물 쓰레기 올렸다가 놓은 거 쑥국 끓여 먹으면 아주 핵개 꿀맛 꿀꿀이쥬. 찔밥이 깐따 닉네. 나가 대저 병신 새끼야. 네 머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얼린다면은 그냥 얼려가지고 버리는 줄 알지. 알파고 새끼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인 거야. 창의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세돌이 이긴 거지. 병신 새끼야. 이제 네 루트를 알고. 그냥 나가 대저. 병신 같은 놈이 딸딸이 낚아고 네 패턴대로 그냥 지금 시간에 자. 갑자기 낄땅기 느껴갖고 좋은 팁 알려줬으면 씨부랄로면 아, 저 그냥 형이 그냥 언니 누나가 좋은 팁 알려줬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또 꽈라고 그냥 까가지고 그냥 스크류바처럼 베베 꽈가지고 병신 새끼가 어째 그러냐? 선생님이 말하면 듣지 씨부랄놈이 그냥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이제 닭발 먹었으니까 다시 좀 족발로 가는데 이 와중에 우리 꽃지우님께서 또 100개를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지우님 오늘 열렬한 시청자신데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족발을 쌈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족발 쌈을 이번에는 제가 방송에서 도전하지 못했던 쓰리쌈 쓰리쌈을 한번 도전해봅니다. 쌈부자 이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도 모르겠어. 아직은 고기도 3점 넣을 거예요. 고기도 정확하게 3점 좀 무모한 도전이긴 한데 잠깐만요 이 와중에 쓰리썸 하니까 깐따삐야 왜 저래 덜덜덜 쓰리썸?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 말아요 세계에서 세계의 쌈 뭐 쓰리썸 아니 여러분들 오해 말아요 진짜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쓰리썸이라뇨 해가 망설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구들 은근슬쩍 유도해 성드립으로 깐따 철컹철컹 그러지 마세요 순수한 사람 화이트데이 날 사탕도 못 준 사람이에요 여자 없어서 이 와중에 또 우리 소진 또 대령님 33개 감사합니다 네 빨리 먹겠습니다 저 순수해요 네 쓰리쌈이요 또 발음 잘하세요 쓰리썸이라뇨 네 큰일 날 분들이시네 진짜 이 와중에 우리 수박성현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안 노렸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또 쌈 네 쓰리 여러분들 쌈입니다 오해 마세요 좋아 고기도 세 점 넣고 여기다가 이제 국수가 지금 놀고 있어요 네 국수 빠지면 서운하니까 국수도 여기다 놓고요 국수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무김치도 그나저나 이거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진짜 들어갈라나 워낙 커가지고 내게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하겠지 크긴 커 내게 니들 안 봐서 그렇지 내 쌈이 크긴 크다고 아니 또 오해 나로 왜 크긴 크다는데 왜요 왜요 마지막 고추 한번 실하게 박아주고 아 이거 진짜 가능할라나 모르겠어요 저도 신명나게 한번 먹어 근데 뭔 맛이야 먹었어 지금 먹었어 먹었어 한 입만은 김준현만 하는 걸로 미안합니다 아 따가워다 지저분하다 한 입만은 김준현만 하는 걸로 아 진짜 아우 지랄같다 지랄같아 니들 말대로 근데 오늘 거는요 맛은 있네요 네 오늘 거는 딴 때는 이렇게 먹으면 맛 더럽게 없었거든요 오늘 거는 조합 자체가 개꿀 조합이라 아우 또 맛은 있네 뭔가 실한 느낌이 쓰리쌈이라는 게 쓰리쌈이라는 게 이 쓰리쌈 네, 발음 잘 유의하시고 쓰리쌈이라는 게 이 실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게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입에서 이제 본물처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미끄덩한 게 그냥 아주 그냥 감칠맛이나 별미야 별미 중에